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어디 좋은 데 다녀왔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예, 그동안 방송을 몇 번을 같이 했는데 여기서 또 물어보시니 예, 지난주에 제가 빠졌었죠. 예, 네. 예, 휴가 몽골에 갔다 와가지고요. 예, 대초원에서 네. 예, 하늘 별자리를 보고 왔습니다. 당연히 뭐 몽고 뭐 풀이라도 뜯어왔겠죠 선물로. 아, 아무것도 안 가져왔고요.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제가 네. 안타까운 거는 제가 귀국하는 다 지난주 화요일에 귀국을 했는데 그때 제가 탔던 비행기에 스카우트 대원들이 많이 탔어요.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래서 그때가 이제 개막날이었거든요. 개역날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이 굉장히 해맑은 얼굴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니까 아, 되게 한국 기대된다. 특히 이제 공연도 본다 막 이렇게 좋아했는데 야영의 국가 몽골에서도 스카우트 새만금 참여를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왔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참 걱정됩니다. 아, 그래서 뭐 이런 더위면은 몽골 스카우트 대원들도 야영이 쉽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 선생님 일단 여쭤보면 네. 뭐 미진했다 뭐 이건 이미 수도 없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럴 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일단 수습은 해놓고 12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좀 잘잘못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여야가 또 이걸 가지고 정쟁의 소재로 삼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따가운 여론의 눈총이 있어서 그런지 네. 일단 대회를 무사히 치르고 책임 문제는 그 이후에 따져보자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야를 대표하는 분들, 이를테면 뭐 당대표라든지 또 당의 공식적인 그 대변인. 발언 창구인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끔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책임 문제를 이건 좀 반드시 따져봐야 되고 어디서 이 부실이 연유했는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만 일단은 11일 날 대회를 마쳐놓고 나서 국정감사든 뭐 국정조사든 감사원 감사든 필요하면 수사든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손님이 왔는데 식당 주인과 주방장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몇몇 또 기사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김준일 수석에 대해서 보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일단 요거는 제가 타임라인에 좀 말씀드리고 네. 뭐 팩트 체크라기보다는 어쨌든 정확하게 팩트를 좀 전달해 드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히스토리를 좀 짧게 제가 진짜 이거 한 시간 할 수 있는데 압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능력이 대단한 분이죠. 예, 이게 처음에 시작된 거는 2011년 4월이에요. 그때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자 우리가 이제 2023년 스카우트 이거 열려고 하니까 국내 후보지 개최 공모 받겠다. 2011년에 이제 하니까 이명박 정부 때문에 사실 이제 그래서 2012년 4월 달에 전라북도가 뛰어듭니다. 우리 새만금 가지고 한번 우리 여기 잼몰이 열겠다라고 이제 뛰어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가 2015년 9월에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전북 새만금 그리고 강원도 고성 같은 경우에는 1991년에 한번 열었으니까 그러네요. 또 이제 여기는 그 주요 장점으로 우리는 이미 다 준비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새로 여기다 엄청 투자 많이 할 거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여기 장점이 있다라고 두 개가 붙었는데 2015년 9월에 예, 새만금이 됩니다. 그때면은 예. 박근혜 정부고 최종 결정이 된 거는 박근혜 정부네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새만금으로 결정된 거는 박근혜 정부고요. 그래서 그때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전북 이제 새만금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요. 네. 그리고 2016년 3월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세계 그러니까 국제 행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거를 세계 잼버리 대회를 국제 행사로 승인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지역 축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걸 2016년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2017년 8월에 이제 잼버리 총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스카우트 총회가 열려가지고 그때 폴란드를 제치고 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막 들어와서 결정이 됐네요. 3개월 차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18년에 세계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설치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얘기했듯이 야영지 매립, 부지 매립, 뭐 상하수도 주차장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게 이제 법안이 생긴 거죠. 이때 이제 공동조직위원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의 전주갑의 김윤덕 의원 요 두 사람이 이제 공동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간척지를 그때 매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 나무를 심겠다고 전북이 약속을 했는데 염분이 안 빠져가지고 나무가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가 농업 용지이기 때문에 배수를 농업 용지는 평평하게 만들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좀 더 높게 쌓아야 되는데 그 정도로 높게 쌓았다가 이거를 다시 철거할 만한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2월에 2인 공동위원장에서 5인 공동위원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문체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5인 체제가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명예총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추대가 돼요. 그러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국감하고 작년 8월에 사실은 이제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준비 잘 안 되고 있다라고 굉장히 지적을 했는데 여가부 장관이 준비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래 프리 잼보리가 작년에 8월에 열렸어야 됐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못 해본 상황이었고 그랬다가 이제 올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8월이 돼서 이게 열렸는데 이제 막상 열어보니까 이제 이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아, 정말 한 시간 들어도 지루하지 않겠네요. 네. 그러니까 각 상황, 사건마다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내가 그거는 다 생략하고 그냥 딱 타임라인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상 김준일 새만금 박사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어느 정부의 전적으로 원인과 또 책임을 돌릴 수만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래도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입니다. 부처 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제대로 적극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 때 그렇게 지적이 있었고 그때 여가부 장관이 이렇게 큰 소리를 쳤으면 현장에 나가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당시 말씀하셨으니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원택 의원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폭염포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냐 물어봤더니 다 되어 있고 의원께 설명드릴 수 있다. 그렇게 답변했던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기억을 합니다. 마치 지금 상황을 미리 예견한 것처럼 이원택 의원이 나중에 이게 역사의 평가로 장관한테 남을 거다라고 다소는 이제 경고성 발언까지 했고 아마도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이게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진도가 좀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계속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 호언장담을 하고 또 두 명의 장관을 더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포함할 정도였다면 네. 정부가 이걸 지방자치단체 행사다 이제 와서 이렇게 치부하듯이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고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로 뒷받침되는 일종의 이제 국가적인 그 행사가 됐는데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이게 이 행사를 앞두고서 대통령실 내부도 그렇고 또 총리실 산하의 뭐 국무조정실 같은 데도 그렇고 컨트롤타워가 없었어요. 보통 이런 행사를 하면 정부 내부 TF를 구성하거든요. 그 TF를 구성해서 거기에 이제 뭐 주무장관도 참여하고 또 국무조정실장도 참여하고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이나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왜 이렇게 허술했을까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고 이제 더 최악은 이제 와서 남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행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 구축에 수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예산이 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왜 이렇게 부실하게 됐느냐도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눈에 드러난 이런 운영상의 부실과 준비 소홀과 미숙함 이거는 지금 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불거지니까 또 이걸 남탓으로 돌린다는 것도
기존에 각종 이제 사건 사고 재난재해가 일어나면 그걸 이제 남탓으로 돌렸던 현 정부 들어서 그런 책임 실종 국정 운영의 모습과 겹쳐져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제가 전라북도에다가는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네, 전라북도입니다. 네, 이게 약간 그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무슨 생각이 말씀입니까? 드는데요. 거기가 이제 해창갯벌이라는 지역이에요. 지금 그 야영지가. 거기는 매립지가 아닙니다. 매립이 안 끝난 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이 들어옵니다. 여전히. 아. 그러니까 왜 장소를 거기를 택했을까? 이미 매립이 완료된 데도 많은데. 새만금에 다른 장소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잼버리 대회 자체보다 잼버리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 관련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관심이 많았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마저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매립이 채 끝나지 않은 지역에 다시 말해서 이 우리가 물웅동이 목격했듯이 네. 그렇게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 야영지를 정했다는 것도 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실제 뭐 이 행사를 고리로 해서 고속도로도 그 유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이 전라북도나 새만금의 인프라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이 행사 장애 인프라 그리고 행사 준비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네. 역대 전라북도 지사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아, 전북지사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아, 그래서 왜 이 행사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조기에 발견됐다면 그것을 처리하는 것도 참 리더십이고 중요한데 그것마저도 잘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 잠깐만요. 전북연맹은 우리 한국 스카우트입니다. 조기 퇴영을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은 정치적 배후설을 이야기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를 언급을 굳이 해야 되나요? 반정부 카르텔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전북 사람들이 집단으로 퇴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부 이 스카우트 아니 잼버리 행사에 뭐 치명타를 주기 위해서 아.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실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범죄가 벌어졌고 그거가 대응이 미흡해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 안 됐고 가해자가 지금 영내에서 돌아다녔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 지금 아까 우리가 네. 한입뉴스에서 관련된 이야기는 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여성을 태국의 스카우트연맹 담당 남성이 담당자 남성이 뭐 따라 들어갔다. 또 다른 경찰의 내용은 태국 남성이 이미 여성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퇴영을 하겠다. 새만금을 떠나겠다고 이야기했던 이 전북이 그 사안과 이 사건과 관련이 돼 있습니까? 그 뭐 관련이 돼 있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뭐 이건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그러면은 뭐 반정부 카르텔이 그러면은 영국 4,500명하고 미국 1,800명도 다 반정부 카르텔입니까? 싱가포르 68명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냥 아무 얘기나 하시는 거고. 자, 요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까 전에 이제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좀 연장선상인데 예를 들면은 전북에서 이거 전북 그래서 잼버리 배운다면서 뭐 크루즈로 뭐 즐겼다 공무원 해외 출장 99번 해가지고 예, 잼버리 관련 해외 출장에 전북도 55번 부안군 25번 새만금 개발청 12번 해가지고 중앙일보 단독 기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이 나갔다 돈도 그리고 뭐 기사를 보면 예산 1,171억 중에 야영작에는 129억만 쓰고 조직이 운영에 740억 썼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사람들이 가장 불만을 일으켰던 게 뭐냐면은 온열 환자 때문에 지금 일으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2015년에 일본에서 이제 열렸거든요. 그때도 3만 3천 명 중에 3천 명이 3,300명이 온열 환자가 나와서 전체 10%가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97.7%가 나왔습니다. 그 참가자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그 행사도 간척지였어요. 심지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 더워서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러워서 뭐 여기서 못 있겠다라는 거예요. 화장실 그리고 샤워장 그리고 뭐 벌레 그리고 그 전기 안 들어오고 매점 가려면 1시간씩 줄 서고. 자 그러면은 전 정부 책임론을 하려면은 화장실을 그러면 5년 동안 만듭니까?
화장실 만들려면은 반년, 짧으면 3개월이면 만들어요. 거기다가 임시 화장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지금 전 정부 탓을 하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죠. 근데 가장 사람들이 열받고 지금 가디언이나 이런 데서 다 나오는 얘기도 더러워서 못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는 이거 조직위하고 지금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왜 이런 더러운 잼버리를 만듭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남탓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책임하기가 이럴 데 없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네. 지금 김준일 에디터가 이 영국 가디언지에서 화장실을 지적했는데 영국 가디언지가 또 우리 정부가 부정적 보도를 좀 제한하려고 했다는 보도도 영국 가디언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취재 구역을 좀 제한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따라다니고. 그렇다 보니까는 그 참가자들이 외신과 인터뷰를 함에 있어서 그런 걸 의식하게 되고 자유롭게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게 이제 가디언이 보기에는 한국 정부가 이 잼버리 대회에 대한 참가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외부로 나가는 걸 극도로 제한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아니냐. 한마디로 이제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감시하는 그리고 제안하는 취재를 제안하는 이런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일부 그런 매끄럽지 못한 이제 대언론 그 관계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때문에 지금 이 부실이 아까 이제 김준일 기자 이제 더러워서 못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위생, 그다음에 기본적인 보건, 또 기본적인 안전, 기본적인 편의 시설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행사였고 그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니까 그 논란을 차단하는 데만 급급하고 급기야 이제 책임 전가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론이 막 악화되고 보도가 쏟아지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세워가지고 뭐 냉방차 지원하고 뭐 생수 지원하고 또 기업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한데 좋습니다. 어쨌든 11일날 행사는 마쳐야 돼요. 근데 이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 행사를 이것만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엑스포도 더 많은 네. 더 많은 국제 행사들을 유치하게 될 거고 당장에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전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밖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쯤 됐다면 이런 부실이 왜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이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이건 뭐 필요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감사든 뭐 국정조사든 수사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김준일 에디터께 여쭤보면 일단 네. 155개국 중에서 미국, 영국, 싱가포르를 제외한 152개국은 아직 잔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일 예정됐던 K-POP 콘서트를 1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제 옮겨서 진행을 하는데 4만 2천 명. 사실 서울과 또 다른 지역이 있다고 하는 미국과 영국도 콘서트 참여 가능성도 지금 또 열려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11일 날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전날 실시되는 이 대규모 K-POP 콘서트가 스카우트 전 세계 스카우트의 마음을 좀 돌려놓을 수는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특히 이제 K-POP 보러 왔다라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제가 네. 그 몽골 청소년들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한류. 뭐 K-POP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클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 6일 날 하려던 거를 11일 날 옮긴 것도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지만은 11일까지 뭐 붙잡아 놓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뭐 일각에서 하더라고요. 제 되게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태풍이 지금 한반도로 들어와요. 지금 이게 원래 울릉도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한반도로 들어오는데 10일 날 지금 뭐 우리 남한을 그러니까 부산부터 해가지고 지금 완전 남한을 관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행사를 하려면은 거기에다가 야외이기 때문에 그 소위 말 아시바라고 제가 전문 용어로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바를 쌓아야 돼요. 현장용 공사 관련 용어죠. 그러니까 무대를 쌓아야 되는데 네. 이게 10일 날 태풍이 오면은 11일 날 오전에 이거 다 쌓을 수 있나? 이게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되나? 이게 약간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여부도 좀 안전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한반도로 통과를 하면은 9일부터 10일까지는 여기 전북 여기 새만금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여기 A형 텐트 이거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냥 다 날아갑니다. 이거 바람 불면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정부하고 지자체가 지금 해법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쨌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가디언에 이런 데는 지금 부산 엑스포에 영향 줄 거다 이런 식의 뉘앙스까지 풍기면서 지금 네. 뭐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마무리는 만한 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아시바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인가요? 그래서 이제 비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계 맞습니다. 비계도 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여하튼 여러분들이 여하튼 감으로 알아들으시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묻지마 범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관총과 이제 번화가에 장갑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불심 검문도 하고 법무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묻지마 범죄 살인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사법 입원제 이런 뭐 관련 제도인 것 같아요. 자, 실효성, 적응성, 공권력, 오남용에 대한 또 우려도 있습니다. 자,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두 분이 좀 포괄적으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박현님. 사실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증오 범죄라는 게 이게 사전에 그 징후를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네. 때문에 이제 예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이런저런 이제 사후 대책들을 가지고서 감론을 박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도 좀 즉흥적이고 보여주기식의 이제 강경한 대응들은 쏟아지는 반면에 조금 이제 근본적인 진단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지금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즉시 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해요. 그러나 왜 이런 범죄가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 이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케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기존의 돌봄이라 그러면 뭐 아동이라든지 또 노인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 사회적 약자들 혹은 뭐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만을 고려를 했는데 이제는 돌봄의 경계나 범위도도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직 이제 그런 사회안전망은 우리 사회안전망 내에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공권력 오남용이 우려되는 바는 그런 거죠. 사형제 부활, 그러니까 사형 집행 부활 얘기가 나오고. 또 감형 없는, 말하자면 이제 종신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종신형 얘기가 나오고. 네. 근데 과연 그 형사정책적으로 봤을 때 사형을 다시 집행한다 한들, 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가 도입된다 한들 저런 범죄가 줄어드느냐, 막을 수 있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전히 이제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우리보다 강력범죄 발생률이 훨씬 더 높은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총기 소유 여부나 이런 것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은 선진국들 비교를 해봐도 강력범죄 발생률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낮은 나라였거든요. 네. 물론 거기 이제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그래서 저거를 단편적인 대책, 즉흥적인 대책,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칠 게 아니고 조금 더 근원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두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대책 수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분께서 조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게 이제 가해자의 정신적인 문제다 이런 진단도 나오면서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은 의사 출신이죠.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의 예방책으로 전 국민이 2년에 한 차례씩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어디까지나 실효가 있는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의견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법이 좀 더 엄정해져야 된다라는 보수 측의 의견에 상당히 동조를 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자라는 게 조금 진보 쪽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보수 쪽에서는 주로 뭐 보수 언론들도 그렇고 보수 정치인들도 조금 더 이제 형량을 강화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 두 가지가 다 같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법을 좀 우습게 아는 경향성도 있고, 사실은 근데 이 지금 묻지마 범죄를 한 사람들이 얘들한테 또 사형 없는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 뭐 될 거야라고 해서 이들이 안 했으니까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적 고립이에요. 일본에서도 지금 사회적 고립이 가장 이런 묻지마 범죄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두고. 히키코모리라 그러나요? 예, 예. 네. 고독. 이제 고독 전담 부서도 만들었어요. 뭐 맥락은 다르지만 영국에는 외로움청이 있습니다. 외로움청. 외로움만 전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예요. 저는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좀 확대 개편해가지고 외로움까지 담당하고 이렇다면 뭐 다양한 소수자들을 담당하는 이런 부서를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지난해 12월에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한 게 저는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뭘 발표했냐면은 이게 은둔 외톨이
이게 서울시 청년들 중에서 13만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20대 중에. 서울시가 아주 요즘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60만 명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20대 중에서. 근데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지만은 상당히 전문가들 얘기로는 상당히 범죄의 이제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게 6개월 이상이면은 이게 은둔형이라고 하는데 전체 13만 명 중에 41%가 5년 이상 집 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럼.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런 범죄를 줄이는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이 질문만 하나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김은겸 혁신위원장, 뭐, 이제 노인 폄하성 논란, 또, 가족과 관련된 또 논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유인태 전 의원은, 김은겸 혁신위원장 물러나야 된다, 뭐, 한 게 없다. 자, 먼저 박원숙 전 의원께 김은겸 의원의 거취,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의원은 아니고요. 김은경 위원장이 김은경 전 위원장. 예, 네.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민주당한테 정치적 부담만 되고 있어요. 원래 민주당이 여러 가지 보이는 한계를 혁신위를 통해서 뭔가 좀 극복해보고자 새로운 제안을 해보고자 정치 경험도 없는 이런 분들을 갖다가 혁신위원 불러앉혔는데 잇따른 설화로 인해서 당에 부담만 주고 뭐 이런 부적절한 처신만 두드러지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혁신을 뭐 제안하고 그게 당내에 수용될 정치적 권위 뭐 도덕적 자원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빨리 저는 저 혁신이 간판 내리고 또 혁신이를 저렇게 잘못 만든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지 오히려 혁신이를 중단하면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부담이 된다라는 식의 그런 발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꾸로죠. 거꾸로. 저걸 가져가는 게 더 큰 리더십의 저는 위기이고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조치해야 된다. 김 대표는요? 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거가 크게 논지가 이거예요. 왜 사과를 안 해? 사고를 이렇게 맨날 사람이 죽고 재난이 하는데? 그리고 왜 책임을 안 져? 왜 아무도 정무적 책임을 안 져? 이거잖아요. 민주당은 내로남불 정당이에요. 김은경 위원장 사과 안 하다가 나흘 끌었다가 지금 했잖아요. 왜 사과를 안 합니까? 바로바로. 그리고 왜 책임을 안 지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건 이재명 대표도 이건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은경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의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제가 복장이 터지는 게 민주당이든 정부든 뭐 여당이든 책임을 안 져요. 민주당이 지금 남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은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책임하게 이재명 대표 극치입니다. 와가지고 지금 정부 비판만 하고 있어요. 본인 사법 리스크하고 본인 지금 위원장이고 혁신이 이거 정리해야죠. 그게 정치 아닌가요? 왜 정치를 못하죠 이분은? 네. 아, 참 국내 정치도 그렇고 참 우리 더운데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분들이 더 열받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외로움청 외로움을 관리해주는 관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사본부 우리 시청자분들 또 청취자분들 가족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자, 박은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